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실기사와 함께 조수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챔버 앞에 있는 바퀌움 밸브를 클로즈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로우 데크 가서 조수기 이젝트 펌프 출구 밸브를 오픈해 줍니다. 보통은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열어주면 되고, 그리고 조수기 이젝트 펌프 출구 밸브는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배마다 다르니까 그 아웃렛 밸브가 열려 있으면 그냥 놔두고 잠겨 있으면 열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보드 밸브 가가지고 밸브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오버보드 밸브는 보통 잠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보드 밸브 열고 마킹 진짜 오픈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이젝트 펌프 돌릴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젝트 펌프 돌리고 그 이젝트 펌프 석션이랑 디스차지 압력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조수기 쪽에 와가지고 이제 시워터 피드 밸브 열어가지고 챔버 안쪽에 물을 공급할 겁니다. 지금 이젝트 펌프 돌려서 진공 잡히면서 아까 피드 밸브 열어서 물이 스물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켓 인렛 아웃렛 밸브 열어야 돼요. 열때 천천히 열어야 되고, 지금 아까 실기사 봤죠? 열어야 되는데 막 잠궈요. 그래서 이런 거잘 봐줘야 됩니다. 이제 자켓 아웃렛 밸브 조금 열 겁니다. 조금 연다는 게한 우리가 저기 버터플라이 밸브는 궤도가 90도거든요. 한 보통 20% 정도 처음에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온도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또 조금씩 조금씩 100%다열 겁니다. 그리고 꼭 실수하는 게 있는데 우리 자켓 인렛 아웃렛 밸브 열고 바이패스 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이패스 밸브 잠그고 있는데 얘도 그 자켓 밸브 인렛 아웃렛 밸브 여는 거 보고 천천히 잠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마다 다른데, 그냥 천천히 열면 됩니다. 이거 빨리 하려고 세팅 좀 하거든요. 그 컨트롤러 온도 세팅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다음에는 이거 세팅 안 하고, 그냥 천천히 자켓, 인렛, 아웃렛 천천히 열고, 온도 떨어지는 거 보고, 온도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 자켓 온도 올라가는 거 보고, 천천히 밸브 열면서 그렇게 조수기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켓 인렛 아웃렛 밸브 잠긴 상태에서 바이패스 밸브만 이빨 잠그면 저희 그 자켓 그 프레셔 로우 알람 와서 그 슬로우 다운 셧다운 알람 오거든요. 지금 이제 또 자켓 인렛 아웃렛 밸브 천천히 열어서 이제 50도, 궤도 50도까지 맞췄습니다. 아까는 25%, 지금은 50도.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자켓 온도가 갑자기 확안 떨어지도록. 그리고 그 바이패스 밸브는 풀 클로즈 하는 게 아니에요. 풀 클로즈 하는 게 아니고 그 보통 배마다 보면 마킹이 돼 있을 거예요. 저희 배 같은 경우는 60% 정도에서 마킹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마킹까지 순차적으로 잠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는지 그런 거다 천천히 확인하고 다시 또 자켓 밸브 또 천천히 열어줍니다. 자켓 인렛 아웃렛은 풀오픈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는 풀오픈까지 시킬 거고요. 바이패스 밸브는 저희 선박마다 다른데 저희 배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풀 클로즈 할 겁니다. 우리 실기사 지금 승선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버버버 하는데 그래도 천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 자켓의 밸브는 입구 출구 밸브 정말 교체하기 힘들어요. 운항 중에. 그래서 이거 그 버터플라이 밸브 손상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온도들 보면서 히팅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챔버 온도, 그리고 바퀌움 다 잡혔죠? 하고 지금 물 이제 그러니까 물이 증발 잘 되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이 잘 올라오고 증발도 잘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쉬워요. 프레시워터 제너레이터 두세 번 한번 혼자 돌려보면, 아, 이런 게 이렇게 쉽다니 라는 게 느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 오픈할 겁니다. 자켓 인넷 아웃렛 밸브 풀 오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켓 인넷 아웃렛 밸브 열기 전에 무조건 시워터 피드 밸브는 꼭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수기 히터 쪽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켓 인넷 아웃렛 밸브 열면 저희 염석 바로 끼거든요. 그럼 조수량 바로 급감합니다. 지금 저희는 노란색 마킹되어 있는 여기까지 바이패스 밸브 잠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 끓기 시작하고 이제 온도들 다 확인하면 마지막으로 조수기 디스틸레이트 펌프 돌려가지고 이제 물 만든 거 저기 탱크로 보낼 겁니다. 프레시워터 탱크로 보낼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실기사 실수한 게 이머전시 스탑 버튼 그된 상태에서 자꾸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머전시 스탑 버튼 푼 다음에 스타트해서 압력 올라가는지, 압력 올라가면 저희 그 밸브들 라인업하고, 저희는 운 좋게 저 PPM이 바로 6PPM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물 생산할 거고요. 어떤 배 가면 20PPM에서 뒤져라 안 떨어져요. 그러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그 PPM 그 알람 온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